집 마당이나 텃밭에 난 양귀비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원예용이 아닌 양귀비는 엄연한 마약류로 분류돼 한 주라도 고의로 재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선영 기자가 양귀비 적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창원의 한 단독주택. 벽면에 빨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성인 허리 높이인 130cm까지 자란 것도 많습니다. 옆 화단과 뒷마당에도 듬성듬성 자란 이 식물은 마약성 양귀비입니다. 이거 뽑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죠, 이거. 현장에서 확인된 것만 뿌리 기준 140주. 형사 입건 대상인 50주를 넘긴 겁니다. 여기 왜 생긴 것 같으세요? 최근 창원시 동읍의 주택 마당에서 마약성 양귀비 150주를 키우던 70대가 적발됐고 창원 사림동 주택에서도 마약성 양귀비 70주가 발견됐습니다. 마약성 양귀비는 원예용 양귀비와 달리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한 것이 특징입니다. 양귀비는 손쉽게 재배할 수 있어 농어촌 등에선 약재로 쓰려고 몰래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칩을 추출해서 아편을 만들기도 하고 아편을 다시 가공해서 히로인이나 모르핀 같은 강한 마약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존성이 매우 크고요. 중독성이 강해서. 50주보다 적은 마약성 양귀비를 실수로 기르거나 처벌 이력이 없으면 즉결 심판에 회부되거나 훈방 조치될 수 있지만 한 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뭐 꽃이 있거나 하면은 일단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은 경찰관이 출동해서 적석해서 뭐 양귀비가 맞는지 아니면은 관상용인지 구분을 해줄 거고. 대만화 양귀비를 키우다 검거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2,9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7배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